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신진도에 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한창 공사할 때 이런 앞에 안전벽 이런 게 없을 때 잠깐 들러서 여기는 너무 위험해서 낚시 금지 구역이 돼버렸습니다 했는데 이런 안전벽이 생겼습니다. 뒤에도 펜스가 좀 생겼고 이 벽이 있으니까 여기를 올까 말까 했는데 다자바 피싱 매니저 형님이 원투, 루어, 찌나 전 장르 선상까지 다 그렇게 두루두루 하시는 형님인데 신진도 어떻습니까 하니까 난간 높으니까 간이 사다리라도 가져와라 해가지고 태클박스 밟고 시선이 앞에 회수하는데 그런데 볼수 있게 어제 오늘까지 비번이 좀 겹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편집장 데리고 잠깐 짬낚하러 왔어요. 오늘 간조가 9시 48분인데 한 대를 편성을 하고 나니까 지금 시간이 정각 9시 30분입니다. 뭐 어제 소소한 손맛 봤으니까 오늘은 꽝칠각으로 왔는데 한대 던져놓고 또한대 편성하려고 보니까 꽝삐를 맞네요. 이 던져놓은 지한 5분 좀 넘었는데 꽝필인 것 같습니다. 장비 스펙은 네오 메가트레이스 P540, 5m 40짜리. 릴은 품번 4500번. 원줄 1호. 그리고 힘사 끊어지지 말려고 캐스팅하는 캐스팅 줄. 팔압 6호.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대더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도는 원래 옛날부터 원투낚시 메카였죠. 옛날에 모를 때는 뜨거운 물이 신진도요. 물꼬리는 콸콸 흐른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멀리 크로시오 난류의 지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서해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수온이 좀 안정적인 그런 낚시터라서 겨울에도 루어 낚시 지금은 공사해서 내려갈 수 없지만 발 앞에 테트라 밑에서 오짜 이런 우럭이 나왔었습니다. 경력은 좀 되긴 했는데 아 옛날이었고 그리고 최신 뭐 이런 정보가 몰라가지고 그 다자바 카페 그 형님한테 정보 좀 얻고 그렇게 왔습니다. 지렁이만 한통 사오려고 했는데 저희 뭐 꽝을 치더라도 신진도를 가려면 새우 염장을 꼭 해서 가라 하셔가지고 중화 설탕 소금 해가지고 염장을 해왔습니다. 새우로 쌍포를 구성을 하고 입질이 뭐 1시간 정도까지 없다 뭐한 10시간까지 없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금 염장을 해놨다가 지렁이 천천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리챱인데 봉돌 싱커는 30포고 3단챱인데 맨 밑에다가 바늘을 구성을 하려고요. 옆에는 스파로 바늘로 세팅을 했는데 새우를 끼다 보니까 새우가 중한데 좀 커가지고 20호 바늘로 전에는 빨간 등대 여기가 가장 핫스팟이었지만 지금은 저쪽에 들어오시다 보면 꺾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꺾어지는 지점에서 100m를 우측으로 벗어나지 마라. 이게 포인트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m는 안 벗어났고 100m쯤 되겠네요. 이거 배웠어요. 제가 뭐 새우 미끼를 안 써가지고 저는 지렁이 세대 원투꾼이었으니까 그 다자바 카페 매니저 형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해라 하셔가지고 배웠습니다. 꼬리를 2cm 정도 안 자르고 염장을 해서 꼬리부터 쭉 밀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바늘을 20호 바늘이 18호 바늘보다 훨씬 낫네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잘 끼워진 건 아닌데 미끼가 크니까 정투는 앞에 정면을 바라보는 정투가 있고 몸을 옆으로 돌렸다가 시선부터 스텝부터 무게중심을 약간 뒤로 했다가 스텝, 허리, 가슴까지 나중에 돌리는 그렇지만 로드의 궤적이 던지는 궤적이 지면에서 수직으로 던지는 그런 정투가 또 있습니다. 그냥 대충만 설명드리면 스텝은 어깨 넓이 정도로 편하게 만세를 부르시고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멀리 던지려면 오른손 방아쇠가 되는 걸 살짝 접고 시선을 앞으로 보고 스텝을 뛰면서 허리, 가슴. 던져보면 원줄이 풀려나가니까 별로 안 깊을 것 같은데 몇초 후에 채비가 착수하고 원줄을 정렬을 하다 보면 나는 멀리 던진 것 같은데 내 원줄은 아래로 훅 박혀 있어요. 수심이 엄청난 곳입니다, 여기. 과거에는 간조 때 수심이 18m 나온다 그랬었거든요. 저 물길에. 약간 높이가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밟고서 내 상체가 난간벽 이거보다 위에서 만약에 고개가 걸렸다면 테트 앞에서 점프해준 상태에서 광속 릴링을 하시는 겁니다. 중간쯤 한번 고개가 테트라포트에 탁 때리고 탁 튕그러져 왔을 때한번더 튕겨서 이것도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 말씀으로는 편한데 이렇게 생겨서 이 밖에 나가시는 건 정말 저는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낚시고 뭐고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이야. 아, 옛날 생각나네. 원투 낚시는 초리 때 보는 맛이죠. 원래 이게 원투 낚시의 정석의 자세입니다. 누워서 입질, 어심팍 보는 거야. 와, 진짜 전에는 이 자세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신진도는
내가 아무리 멀리 쳐도 수심이 깊다 보니까 원줄이 방파제 가까이로 붙습니다. 다 추스리고 나면. 그러니까 방파제 가까이, 테트라포트 가까이 배들이 지나지도 못하니까 여기서 무슨 그라운드 아니면 펜듈럼 그런 초장타? 그런 캐스팅을 할 것도 아니고 아무리 멀리 쳐도 미끼 달고 치면 배가 지나가면서 내 원줄을 쓸고 가지 않으려나 이런 걱정도 없고 저 끝에 빨간 등대? 저기서 하신다고 하면 좀 걱정이 있겠지만 이 포인트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말뚝이네. 간조다 딱. 물 조금씩 돌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 아이고 잠깐이지만 참 오랜만이네. 말뚝인 것 같으니까 염장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보통 뻘, 톱밥 얘는 펄프인데 툭툭 털어주시고 지렁이만 분리하시고 나머지 펄프는 쓰레기 봉투에 버려주시고 또 한 번 툭툭 털으셔서 두 번째로 나머지 잔여 펄프 제거해주시고 굵은 소금 너무 적게 하시면 안 돼요. 3톱으로 핏물이 빠지고 그러면서 밑에 은근히 고여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좀 떠 있게 그렇다고 뭐 절반 가까이 뭐 이런 거 말고 적당히 흔들어주면 소금 입자가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빠져도 소금 밑으로 좀 빠지겠죠? 그 정도의 의미로 두시면 그리고 소금 부어주시고 바로 쓰시면 아무 효과 없어요. 적어도 5분, 10분 정도는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런 채비 같은 거 하실 때도 미리 염장을 해 놓으세요. 염장 개치러미를 사용하실 거라면 왜 염장을 하느냐? 질겨지니까 원투락시는 캐스팅 때문에 과격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늘을 마구잡이로 다 달아주겠어. 마구잡이로? 딱 초들물 시작될 텐데 늦기 전에 미끼 바꿔주겠습니다. 자, 가까이 왔을 때 저렇게 테트라에 가까이 왔을 때 한번 탁 튕겨서 방석 릴딩. 물고기에 잡혀도 회수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데서 회수하시려면 에! 탁 튕겨서 오는데 새우 떨어졌어? 아니 목줄이 딱 끊어졌어. 걸렸어? 새우도 바늘이 끊어졌죠? 염장 세우니까 아까 그 회수할 때 보니까 굉장히 질겨지네요. 이거 쭉 밀어넣어서 바늘 끝만 빼면 이런 식으로. 아 이쁘다. 말뚝 보려고 온 게 아닌데 이거. 아, 풍성하긴 하다. 배 우측에 사람이 안 계시니까 정투보다는 3쿼터로 미끼 두 개 더 달았으니까. 아 미끼가 많으니까 날아가지도 않네. 우타가 심하게 났는데 저 우타가 혹시 알아요? 잡아줄지? 입질했다? 내가 건드린 건가? 가까이 왔을 때 튀겨서 광석 릴링. 멀쩡하진 않다. 한번 쓴 건 못 써. 응. 어우 진짜 캐스팅 폼 엄청 엉성했어. 초보다. 신진동은 들물인데 왜 들물에 꼼짝 않는 거야? 미끼 이걸로 끝일 것 같아. 확실히 덜 풀린다. 오른쪽 거 다시 던지고 싶은데 회수하다가 다 뜯길 것 같아. 자, 첫 입질이죠? 오호, 그래. 그래, 작은 녀석인 것 같은데? 작은 녀석이죠?
망둥이 아니야? 자, 뭔가 달려있긴 달려있습니다. 아이고, 우타나가지고. 회수가 가능할까? 아이고. 아, 진짜. 놀래미 두 마리다. 아, 이런, 참.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야, 누가 애기 오래니? 아, 놀래미가 어떻게 쌍거리로 나오냐? 이러지 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바늘 잘 빼서 살려서 해야지. 요건 면방생 조금 되겠다. 일단 담아. 어? 왜? 다른 사람 바늘도 삼켰네?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다. 그래, 나중에 살려줄 때는 저쪽 내양으로. 그래. 빨리 살려줘야지. 자, 놀래미 두 마리만. 아! 빨리. 초들물에 나와, 초들물. 아, 없어. 아이씨. 없어. 아이. 마도도 이제 공사가 끝나서 진입이 가능하네요. 만조를 노리면 괜찮겠는데, 간조는 솔직히 힘드네요. 마도는 정말. 저 작은 방파제, 오늘 월요일인데 평일이고 조사님들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저쪽에 조사님들은 철수하시네. 시간만 많으면 좀 오래 하겠구만. 시간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자, 약속한 시간 12시 정도 됐습니다. 이제 철수를 해야 되겠고, 뭐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선상을 외면하는 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선상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권고하는 것도 너무 집안에만 있지 마라. 답답하면 공원 같은 데도 나가고, 공원 같은 데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도 벗어도 된다, 뭐 그런 권고사항이 있으니까. 낚시꾼이 낚시를 해야지 즐겁겠죠. 입질은 작은 놀래미?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우럭도 뭐 냉수에 좀 잘 버티는 편인데, 다 애기 해가지고 면방생 사이즈 같은 녀석들, 그런 녀석들 들어오려면 3월 하순, 4월 초순 정도부터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데, 면방생을 한 마리 킵하긴 했는데 이건 살려줘야죠. 아무리 집사람이 그 회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줄자로 재보려고 하다가 대충 깜냥에 제 이게 한 뼘이, 왼손 한 뼘이 딱 23cm인데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마리 살려주고, 입질은 그랬습니다. 간조. 그리고 물돌이가 막 시작될 때, 그때 잠깐 동안에 30분? 그 동안에 좀 정신없이 잠깐 입질이 왔는데 애기 놀래미입니다. 이제는 약속 시간이 됐으니까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늘을 괜히 세 개를 달았나 봐. 만조 때 오시면 여기 괜찮을 것 같아. 회수하는 것도 물이 많이 차니까. 에? 뭐야? 에이, 어쩐지 무겁더라. 어? 아, 이 테트라가 이게 안 좋아.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테트라 사이에 걸렸어. 어? 채비가 꼈어. 자, 밑걸림 탈출하는 방법도 있고 다 좋은데,
이렇게 되면 뭐 이거 애누리 없죠? 오, 되게 무거워서 보니까 불가사리야. 아예 못 나와. 이건 딱 붙어 있는 거야. 자, 보셨죠?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어. 와, 진짜 시끄럽네. 꽝 치니까 더 시끄럽다. 자, 오, 팔팔하다. 얘 이거 끊어야 되겠다. 으, 알았어, 임마. 살려줄게. 와, 이건 제 바늘이 아니고, 다른 사람 바늘 같은데. 자, 딱 21cm인데. 자, 살려줄게요. 으이.